깎기를 하는데 제대로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이 깎을 때 연습을 하는데 이 계란 가지고 돌려 깎기를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손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안전 역할을 하고 두께 조절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깎아주는 겁니다. 연습은 이 계란으로 돌려 깎기를 연습합니다. 여기 구멍이 이렇게 돌고 있어야 돼요. 손바닥에 이런 재료가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끊임없이.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연습이 되면 사과를 이제 깎는데 양쪽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감자도 깎고 참외도 깎고 수박도 깎고 다 깎을 수 있겠죠? 예. 이렇게 해서 여기 늘 떠 있어야 돼.